어우,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깜짝 놀랐어요. 요 아이가 아침에 봤을 때도 조금 느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녁에 와서 보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노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월동 한 애거든요. 월동 한 애라서 저는 요거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요거를 그냥 털지 않고 그냥 심은 상태로 또 화분에 옮겨주면서도 그냥 곧바로 폭 떠서 그냥 담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상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상토 성분으로 인해서 제가 녹아버렸어요. 저렇게 짱짱하게 꽃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펼쳐진 애가 겨울에 월동을 했음에도 이렇게 애가 녹아버렸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상토 정말 위험합니다. 상토 털어주고 심어야 되나봐요. 이거 월동을 했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조금 여름에 꽃 피는 애들 이제 지금 심으실 때도 꽃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선선할 때는 다시 이렇게 상토를 다 털어내고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델피늄 아깝게 이렇게 죽어버렸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펴줘서 아직 피지도 못한 이런 송이들마저 이렇게 말라서 죽어버렸답니다. 델피늄. 아, 왜 자꾸 델트몬이라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짱짱하게 꽃이 잘 올라오던 애가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게 상토 그냥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이게 작년인데, 그러니까 1년 지나면 이게 이렇게 되나봐요. 이렇게. 그래서 델피님이 이렇게 아깝게 갔답니다. 다시 심어야죠, 뭐. 상토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엄청 덥겠네요. 아침부터 엄청 뜨거워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제 곧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좀 제주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죠. 또 장마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다들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홍색 홋 찔레장미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에 사랑벌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세요. 여기에 유독 많아요. 어제 고추에는 제가 이 다이칭을 뿌렸는데, 그래서 여기 다이칭 한번, 이게 없는데. 지금 막, 원래는 이 다이칭을 밤에, 저녁에 뿌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막 뿌려줬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기 앉아서 있던 아이들은 다 도망갔어요. 안 가는 애들도 있네요, 얘네들. 아무튼 또 벌레와의 전쟁이 또 시작된 거죠. 얼마 전에 심어놓은 아스파 이제 요런 게 보면 뿌들이 이렇게 다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요런 아이들 이렇게 또 잘라주고 있습니다. 잘라주면 또 새 꽃이 또 올라오겠죠. 이렇게 보기에도 또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싹 잘라주면 또 올라오겠죠. 꽃밭 가꾸는 일이 정말 끝이 없어요. 매일 해도 우리 주부들 집안일 하다 보면 집안일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식물맘들, 다육맘님들 이렇게 다들 일을 해도 끝이 없어요. 일을 안 하면 금방 표시가 나고 요거는 아직 꽃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꽃은 그냥 놔두고 없는 아이들만 이렇게 진 아이들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벌레 된 것 같아. 저희도 이렇게 비누풀 꽃 폈어요.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해요. 다른 분들 이제 제가 나눔 해드린 분들은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비누풀 꽃이 이제 딱 하나 폈어요. 이제 아직 요 아이들은 안 폈어요. 이거 엄청 번식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 요 아이는 설이 내릴 때까지 잘라주면 얘도 계속 꽃이 올라와서 오래도록 꽃을 볼 수 있답니다. 꼭 잘라주시고 요게 번식이 잘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 벨가못 보세요. 빨간 벨가못. 정말 예뻐요.
여기는 진짜 요 아이도 이 벨가못도 번식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 여기에서 아주 풍성하게 내년엔 좀 더 좀 더 풍성해가지고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또 허브 종류일까요? 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벨가못 향은 이게 허브 향이 나서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아마 허브가인 듯합니다. 향이 굉장히 좋네요. 진한 들깨 냄새 같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 벨가못 요거 빨간색이 있으면 한번 심어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아이고 난리 났어요. 유홍초 막 쓰러지고. 아, 이 담장으로 해서 묶어줘야 되려나 봐요. 막 이쪽 앞으로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네요. 아유, 진짜 풍성하게 폈죠. 너무 예뻐요. 근데 요게는 지금 담장 있는 데라서 유홍초 이렇게 백일홍 요거 불색 가운데는 이렇게 란타나가 묻혀버렸네요. 여기에 이렇게 란타나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얘가 가지가 점점 이게 막 자라니까 꽃이 이렇게 소복히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막 키가 자라니까 꽃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려갖고 너무 재미없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아주 그냥 싹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모아지게 이렇게 꽃을 보는 게 더 매력이 있을 듯해요. 얘네들 이제 장마만 장마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잘라야 되겠어요. 잘라서 땅에다 묻어주고 이렇게 모주는 아주 동그랗게 외목으로 토피어리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 여기 보면 샤스타 데이지 얘는 이렇게 계속 잘라주면 새꽃이 계속 올라오네요. 역시 부지런하면. 이렇게 진 아이들 빨리 잘라주면 얘가 또 새꽃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예쁜 모습을 계속 볼 듯해요. 제가 여기 계속 안 잘라줬더니 올라오면서 막 이거 보세요.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진 아이들은 지저분해요. 이렇게 잘라주면 또 새꽃이 올라오고 부지런한 만큼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진짜 샤스타 데이지 진짜 매력 있어요. 키가 커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아주 매력 있답니다. 이렇게 또 잘라줬더니 또 좀 그래도 봐줄만 해요. 풀이 이 속에 풀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아직 제 손길이 미치지 못했답니다. 아유 갖가지 색깔 지금 세 가지 요런 분홍도 있다. 연한 분홍도 있네요. 이렇게 연한 분홍색 찐 분홍색, 이렇게 찐 분홍색, 이거는 주홍. 요거는 빨강이라 해야 될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예쁩니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것도 꽃이 얼굴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는 유독, 크게 피네요. 얘는 이제 비 오는 날 얘는 뽑아주고 얘 또 다른 색깔 이렇게 피니까 근데 노란색이 훨씬 많아요 지금. 아이고 여기 여우 눈동자 꼽혔다. 얘도 또 밥을 또 빨리 키워야 되겠어요. 얘가 이 화분으로 하나 가득 들어 있었는데 지금 얘 요거 나무 하나만 있나 봐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걸음을 줬더니 이제 힘을 받나 봐요. 요 꽃이 아주 그냥 싱그럽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렇게 또 하나씩 피기 시작하네요. 저희는 이제 뱀무꽃이 인제서 이제 계속 피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이게 계속 이제 너무 어리니까 얘들이 꽃이 안 폈었는데 하나씩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요. 노란색이 있었는데 노란색은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새로 올라오는 게 노란색일지 궁금하답니다. 이제 쿠페아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아유 채송아는 진짜 점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풍성하네요. 아주 그냥 점심때 오면 제가 이 꽃을 볼 수 있는데 점심때 제가 올 시간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이 꽃 핀 모습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캄파눌라도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꽃 계속 피워주죠. 이렇게 밥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웜집도 커졌고, 얘는 이제 겹인데 겹도 이렇게 꽃봉오리. 근데 얘는 꽃이 아주 더디게 피워주네요. 우리 꽃밭에 복륜 비비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쬐끄만 애가 아주 그냥 꽃이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꽃대가 올라가면서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여기는 이거 갑자기 비댄스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나지막하게 아주 야무지게 크지 않고, 크면 얘네들이 막 쓰러지고 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근데 한번 꽃 피고 나면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 키도 나지막하고 꽃도 야무지게 쓰러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요 분홍색 비댄스도 심었어요.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제 분홍색 비댄스도 이제 꽃 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 잘랐거든요. 이 아이는 또 어떻게 자랄지 또 궁금하네요. 이거 아게라텀도 아주 꽃볼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아주 그냥 풍성하게 꽃이 이제 피어질 듯 합니다. 아유, 우리 빈칸에 이거 어디까지 뻗쳐갈런지. 아주 롱분이 진짜 있어야 되겠어요. 롱분 하나 구입을 해서 심어야 되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뭘 심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조심스럽기는 해요. 요거 이제 롱분 하나 구입해서 꼭 심어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한답니다. 요건 겹 데모로 흰색인데, 완전히 그냥 흰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여기 넓은 꽃잎이 흰색이라서 이걸 흰색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꽃을 보면 완전히 연보라색. 진짜 색깔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진짜 요거 내년에 요거 흰색 있으면 요거 꼭 심어보세요. 정말 너무 예뻐요. 부쩍꽃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몸집이 커지고 있습니다. 꽃볼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피니까. 리아트리스도 점점 꽃볼이 커지고 있죠. 이제 내려가면서 핍니다. 세 가지였었는데, 얘는 나홀로 피고, 얘는 엄청 쩡쩡한데 저 밑에 올라오기는 하네요. 이렇게 새순이 이제 올라오고, 얘는 벌써 세 개가 됐어요. 얘가 모주고, 엄마고, 얘네들은, 누구 말 맞다나, 자녀들이에요. 얘가 크네. 제일 먼저 나오네. 요건 또 두 번째 나온 거. 계속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네요.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풍성할 듯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꽃이 계속 피는, 참 매력 있는 리아트리스. 그래서 요런 맛의 요 리아트리스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유, 리틀로라 많이 폈네요. 이제 한 송이 더 폈어요. 어제 한 송이 폈는데 오늘 또 한 송이 더 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스린 가드는 제가 어제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옆 겹 가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꽃이 지잖아요. 그 여기를 보면 이렇게 새싹이 겹 가지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똑 잘라주면 돼요.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겹가지가 이제 여기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겹가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요 위에서 똑 잘라주면 또 요 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얘는 진짜 그야말로 서리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게 참 매력이에요. 자엽도 그래서 똑 잘라줬어요. 이렇게 겹가지가 나와서 이제. 그리고 요 밑에 얘는 여기에서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줘가면서 하시면 꽃을 오래 볼 수 있답니다. 아이고, 클레마티스 정말 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아유, 좋다. 이거 진짜 색깔 연한 핑크색 아주 매력 있죠? 너무 예뻐요. 요거 화이트 캔디, 얘를 키를 안 잘라줘가지고 키를 잘라주지 않았는데, 지금 밑에서 핀 아이들은 이제 지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위로 올라온 애들은 이렇게 이제 꽃이 이제 곧 필 듯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겹까지 계속 생기고 있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또 잘라주면 또 꽃도 예쁘게 볼 수 있고요. 아이고, 여기 분홍색.
벨가모. 요거는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풍성하게.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두 무더기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요걸 나눠서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고, 이제 요게 이제 쑥부쟁인지 구절초인지 그러거든요. 요것도 이제 저번에 한번 잘랐, 제일 처음에 잘랐는데 키가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또 잘라서 하면 한 두 개씩, 한 줄기에서 두 개씩 만들어서 꽂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비 온다니까 요거 이제 잘라서 또 집을 개수를, 개체수를 또 늘려봐야 되겠죠. 얘네 꽃을 피워줄 듯 하면서도 여기 꽃볼은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꽃볼이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데 꽃이 그렇게 쉽게 피워지지를 않네요. 여기 꽃볼이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휴, 제가 뭐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 없죠. 제가 급하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얘를 빨리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때가 되면 피워주겠죠. 기다릴게요. 빨간 하려나도 지금 저번에 한번 잘라줬는데 지금 요걸 이제 지지대를 해놨거든요. 한번 잘라줬는데 또 잘라줘야지 얘네들이 새 꽃이 올라오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랬더니 꽃이 진 아이도 있고 아무튼 지저분하게 있어요. 요게 엔들리시 썸머 수국인 것 같은데 진 아이들 잘라줬더니 이제 새 꽃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죠. 아직 꽃송이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너무 귀엽고 요거 루비 솔체거든요. 제가 작년에 루비 솔체 엄청 갖고 싶었는데 없어가지고 올해는 있다 그래갖고 얼른 데려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 꽃벌이 잡혔어요. 이제 꽃이 어떻게 필지 기대하세요. 정말 예쁘거든요. 아이고 예뻐. 비댄스도 여전히 예쁘게 요렇게. 아이고 예뻐. 밀레니엄 벨도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정말 이쁘죠? 오늘도 이렇게 꽃 보면서 눈맞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고님들도 오늘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채송화가 점점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와, 여기도 활짝 핀 모습. 못 보지만 조금 아쉽지만, 네. 감사합니다.